저 한우주 씨, 지선이한테 얘기 들었어요. 아니 근데 앙상블인데 진짜 괜찮겠어요? 그럼요. 뭐든 시켜만 주세요. 실력이야 뭐 신인상까지 탄 배우니까 문제 없을 테고 바로 연습 들어갈 수 있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인사는 지선이한테 해야죠. 우리 팀 회식 책임지겠다면서 부탁해서 오케이 한 거니까. 네? 아, 몰랐어요? 아니 진짜 몰랐나 보네. 아 그럼 지선이가 공짜로 밥 먹여준다고 해서 저를 쓰시는 거예요? 아 그런 거를 그냥 상부상조라고 하는 거예요. 저기 저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. 안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아무리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작품에서도 잘렸지만요. 공짜 밥에 팔려 다닐 정도는 아니어서요. 아,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? 에? 내가 연출까지 겨우겨우 설득해놨더니만? 아무튼 안 해요. 오디션마다 떨어지는 주제에 앞뒤 분간을 못하네. 앞뒤 분간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! 이거 소문대로 완전 개또라이네. 이봐요. 당신 진짜 음주운전 때문에 오디션 떨어진 줄 알아? 천만에. 당신 이렇게 개또라이라서 그래. 이 바닥에 소문 다 났어, 알아? 다른 사람 같았어.